이거 하다 보면은 그것도 있죠. 그 중간에 상자에서 타운 포탈 스크롤도 나오죠. 전투 지원 중대님 어서 오세요. 자, 으쌰, 으쌰, 으쌰. 자, 열심히 오늘도 사냥을 해서 레벨을 올립시다. 네, 어릴 때 이거 무서워서 못했는데, 나이 드니까 더러워서 못하겠네요. 어이, 연사 속도가 왜 이렇게 빨로? 자, 잡고, 요거 잡고, 포션이다. 게이득. 잡어, 오케이, 레벨업.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마나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하나 오를 때마다 저장해야지, 이제. 아까처럼 되면 또, 못 해먹어. 마나의 힘은 새로이 다시 모인다. 여기서 책이 나왔던 게 아니구나. 이거 뭘까? 아까 보니까 회복도 안 되던데. 여기 뭐 있다. 책장 있다. 책장 가봐야지. 저기서 아마 아까 책이 나왔었나? 일단 때려잡고. 잡고, 잡고, 잡아, 잡아! 마법! 마법! 너무 남발하는데? 자, 요거 먹고. 책장. 자, 이게. 북 오브. 요거는 힐링? 회복 마법이 생겼네. 근데 왜 스크롤도 하나 있구나. 그렇구만. 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이 게임은 지금 엄청 조그만 해상도로 플레이하고 있어가지고 좀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잘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게임에 좀 눈을 뗄수 없는 그런 상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 해드려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너무 조그매서 잘안 보여. 자, 여기 일단 이 밥들 잡고. 자, 잠깐 빠지자. 좀 숫자 많다. 근데 마나를 마법을 왜한번 쓰면 이렇게 연타를 하지? 자꾸? 야, 잠깐만. 이거 괴사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스톱. 이거 진짜 불편해 죽겠네. 일단 스태프 오브 홀리볼트. 야, 80발 쏠수 있어, 홀리볼트를. 이거 뭐 언데드한테 좋겠지? 아, 계속 누르면 계속 나가요? 요게 홀리볼트인데 이거 한번 이따 써볼까? 잠깐만. 마나가 또 없네, 근데? 자, 여기 내려가서 좀비다. 홀리볼트! 홀리볼트! 홀리! 자, 여기도 홀리볼트! 스크롤이다. 뭔지 몰라도 쓰고. 자, 잡고. 오케이. 이게 80발이었지, 총. 스크롤 오브 히스는 이거는 좀. 아, 그나저나 진짜 안 보인다. 아우, 찍기가 너무 어려워. 자, 그리고 책장에서 요번엔 무슨 책이 나올까요? 네, 디아1이랑 2랑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디아2가 훨씬 더 편하고, 여러모로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해보니까. 일단은 스크롤 하나 쓰자. 이렇게, 아, 다 차는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감정하는 거겠고,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인페르노 있고, 홀리볼트 스펠을 그냥도 배웠네? 그냥 이거 끼면은 쓸수 있는 건가? 모르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네, 그럼 다음엔 디아2 하는 거죠? 네, 하긴 하는데 바로 이어서 하진 않아요. 야, 이거 말고 딴 거. 이거 쓰다가 충전해서 써야겠다. 저기서 웬 화살이 날라와? 뭐가 자꾸 쏘는 거야? 야, 왜안 맞아? 왜, 이안 맞는 거는 미스인가? 아니, 왜안 맞아? 잠깐만, 뭐야? 개치사해. 이거 한번 써보자. 인퍼노. 멋있네. 이거는 때려잡고. 얘 마법사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연사 속도가 딸리지? 네, 홀리라서 안 통한다고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세요. 프로메나데님 리하이어. 네, 그러게요. 지금 하기에는 넘나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냥 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만. 네, 2레벨일 거예요, 아마. 얘가 궁수구나. 이 자식이 쐈구나. 어우, 뭐가 막 쏴. 잠깐만. 저기 해골 궁수들이 되게 많은가 봐. 어우, 뭐가 막 날라와. 잠깐만. 여기 가서. 아, 또 2레벨에 2층 오는 건 빠른 거예요? 그렇구만. 자, 여기서 힐 한번 쓰고. 아, 난 마나가 더 좋은데, 마나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한 다음에 차지볼트를 막 날리자. 김남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클리어 언제 가능한 거 모르겠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언제쯤 클리어 할 수 있을지. 뭔지 몰라도 일단 뭐가 죽어서 레벨 올랐어. 자, 어쨌든 이득. 자, 다 잡힌 건가 대충? 자, 뭐가 자꾸 쏘는데 어디서? 아, 여깄다. 잡고 레벨 올리고. 네, 발음주의. 아이, 뭐 어때요, 다 알 사람들이. 네, 그 밑에 하나? 이 해골. 토마스님, 퀸플님, 다메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어. 야, 돈 엄청나게 나오겠는데? 자, 이거 차지볼트 다 쓸 때 되지 않았나? 숫자? 몇 발 남았지? 세 발 남았다. 세 발 쓴 다음에. 아, 근데 이게 쓴 다음에 채우는 건지 그 전에 채워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써서 요걸 누르면은 30. 오케이, 차는구나. 그 다음에 다시 요걸로 장전하고 빠지고 쏘고. 아이, 안 맞아. 좀 죽어. 죽으라고 임마.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이거 좀 죽고 싶은데. 뭐 돼지라는 이 눈에. 아, 그 디아2처럼 그 키가 없나 진짜로? 자, 빠져서 잠깐 세이브 좀 합시다. 죽겄네. 네, 그니까 디아2처럼 뭔가 이 템 떨어져 있는 거를 다 볼 수 있는 뭔가 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질 않아. 이게 마우스 대가면서 찾아야 돼.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 해상도에 맞춰진 화면으로 딱 보고 계시니까 아마 보이겠지만, 저는 그 윈도우 전체 화면에 매우 조그만 부분의 해상도를 차지하는 게임이라서 이게 지금 너무 안 보여요. 자, 어쨌든 간에 다크초코우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서 이 꼬맹이 좀 잡고. 자, 일단은 지금 해야 될 거는 문 따면서 마법을 모으는 게 좋을 것 같다. 책 같은 걸 좀 먹어서. 안 보여. 넘나 안 보여. 네, 그게 아마 디아2일 거예요. 뭔가 막 많이 생기긴 했는데. 아니면 차라리 그냥 무서운, 막 숨 죽이고 하는 그런 공포 컨셉으로 가볼까? 근데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자,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조니 워커님, 그 여름 동물원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문 따고. 아, 디아블로2가 안 나왔다면 지금도 해볼만한 게임이지만 2가 나왔기 때문에. 자, 먹고. 이 차지볼트도 지 맘대로 날아가가지고 맞추기도 좀 어렵고. 단나짱나 워커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마나 없어. 잠깐, 너무 많은데? 잠깐만, 이거 안 돼. 자, 빠져서 요거 한 발 쓰고 채워. 오케이. 자, 다시 빠지고 끄고 스펠 요거 장전하고 쏴. 오케이.
아, 생각해보니까 나 마나 있구나, 지금. 마나를 좀 쓸걸 그랬다. 아, 얘는 왜 이렇게 때리기가 어려워? 아, 아하, 이씨. 괜찮아, 세이브했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바로 앞에다 세이브를 해놨죠. 아, 저 쪼맨한 애가, 어, 때리기 겁나 어렵네. 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거 좀 먹고요. 아, 네, 한글판입니다. 아, 마법 단축키는 F5에서 F8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컨트롤 F5라던가. 어, 아, 그러네. 컨트롤 F5네, 진짜로.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F6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F7로 하면은, 아, F8로 했네? F8로, 7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5, 6, 7. 아, 그러네. 진짜 말 그대로네. 어쨌든 간에 7. 아, 아까 그 차지볼트 배웠을 때가 더 나았는데, 아, 더 안 좋아졌어, 상황이. 어, 뭐가 이렇게 많어. 자, 잡고. 아, 뭐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안 보여. 내리고, 아, 어우, 야야야야. 나오라는 템은 안 나오고. 여기서 스크롤 하나, 어, 회복 스크롤이 없네. 마나 쓰자. 한번 쓰고. 네, 아마 로그 같은 경우는 상자를 멀리서 깔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유, 다 해골이야. 케이프. 자, 어, 있다. 스크롤. 요렇게 해서 요거를 입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좋아.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내구도가 6 남아있네요. 아머. 슈퍼맘 대륙사님, 커즈킨 명도커님 어서오세요. 손토정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요 게임은 제가 그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못 불러드려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요걸로 바꾸고 들어와서, 어, 뭐가 또 있네? 자, 잡고 템 먹고 먹고. 자, 여기 세이브 한번. 세이브 수시로 해야겠다. 샤르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상자 까고, 요것도 까고, 돈 먹고, 돈 먹고. 아,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디아1은 그냥 그 파이어월만 디아블로한테 이벤트 뜨기 전에, 이벤트 끝나기 전에 막 깔아놓고, 이벤트 끝나면 바로 그냥 죽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어? 자, 때려잡고. 자, 이거 오늘 내로 끝내고 싶다. 오늘 내로 요 게임 끝내고 싶다. 어이, 궁수들이 자꾸 나와, 여기선. 어이, 아, 안 맞아, 왜 이렇게 좀. 아, 다 썼어, 벌써? 자, 일단 돈 먹고 잠깐 빠지자. 빠져서 이거 쓰고 채우고 이제 20발 남았네. 자, 20발 남았는데, 유용하게 씁시다. 아, 어디다 써? 어, 좀 맞아라, 좀. 잠몹 잡고. 아, 야, 얘네 싫어. 자, 저거는 그 갑옷의 내구도가 거의 다 달아간다는 거죠? 어, 5 남았네요, 5. 아, 파이어월 안으로? 네, 멀티 된다고요? 어, 아티스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일단 아니었고, 이쪽으로 가볼까? 근데 각 층의 적정 레벨이 그냥 각 층 플러스 1 정도예요? 아니면 한 2? 자, 때려잡고. 어, 좋아요. 어어, 스펠 없어. 자, 빠져서 다시 채워. 이제 15발이겠지, 이러면? 15발 남았고, 쏴. 오케이, 좋아요. 또 쏴. 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뒤질 뻔했네. 자, 상자. 아, 문이구나. 여기 상자. 어, 뭐지, 이거? 아, 뭐 칼 종류만 나와. 아, 13층이 최종층이에요?
그래요? 그럼 오늘 안에 끝내버려야겠다, 이거. 자, 일단은, 이 스크롤이, 힐 스크롤이 없어. 채우고, 그 다음에 요걸로 때우고. 팬드리가님 어서오세요. 어우. 안 죽었어. 죽어, 죽어. 아야야야, 내가 죽겠다. 내려가는 길, 북이다. 뭐야. 힐링, 있는데, 근데? 이거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16층이에요? 네. 헬파이언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저는 제가 기억나는 거라고는 파이어월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마법인가요, 마법? 딱 들어봤을 땐 마법인데. Not enough mana. 채우고, 요걸로 계속 다니고. 16층에서 포탈 타고. 맞아, 맞아. 기억이 살짝 나는 게, 마지막 전층에서 책몇개막 찾은 다음에 빨간 포탈로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얼핏 얼핏 나긴 하거든요. 무시 맵다 돌았는데 저 위쪽 가봐야겠다. 지금 안 가본 길이 일로 가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도 안 갔네? 여기 한번 가볼까? 자, 일단 여기 문 따고 뭐가 있다. 레벨업 했구요. 레벨 하나 올랐구요. 자, 뭐였지 방금? 타운 포탈이었던 것 같은데? 타운 포탈이네. 오케이. 요거 하나 있어야지, 그래도. 네. 화면 조금만 밝게 해달라고요? 이 정도면 될까요? 눈이 좀 너무 아픈데? 요 정도면 좋겠다. 책 없고, 자리가 없대. 자, 자리를 어떻게 못 만들까, 이거? 모닝스타를 버리고요. 책은 쓸수 있으니까. 차지볼트 책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요 책들도 좀 보자. 스크롤. 스크롤. 여기 뭐 쓸만한 것도 없나? 자, 그 다음에 다시 줍자. 어딨어? 요거 줍고. 페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 쭉 올리고 저장. 자, 올라가서 템 한번 싹 팔고 와야겠다. 올라가서 어차피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템 한번 싹 팔고 오자. 스크롤, 타운 포탈은 아끼고. 스님 딩딩 동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화만 올리다가 나중에 한방 맞고 죽는 거 아님.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제 흐릿한 기억에 의하면은 마나 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을 때 데미지를 마나로, 때워주는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전 망해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은 저는 그냥 그 즉시 사망. 자유와 바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억 잘못하면 방종하실 듯, 그쵸? 네, 제가 지금 진짜 그 어렸을 때 흐릿흐릿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여관. 여관. 대장장이가 아이템 사주겠지? Oh, what can I do for you? 여기서 잠깐만. 구매 말고 판매. 롱보우. 모닝스타. 이게 근데 감정을 해석하는 게 좋았었나? 모르겠다. 대충 팔고. 돈 많이 생겼네. 팔고. 그 다음에 아이템 수리. 자, 망토. 스태프도. 충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구가 달아있구나. 감정을 해석하는 게 좋을걸요. 그죠? 제 기억도 그랬던 것 같았거든요. 홈런볼 사나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Hello, my friend. Stay Hello, my friend. a while. 뭐라고? Pepin. I count him as a true 대사 friend. 바뀌었네? Perhaps the closest I have 마녀와 here. 충전을 해줘요.
그렇군요. What ails you, my friend? 해피인가 대화. 되돌아 간다. 치료를 받는다. 그럼 마녀가 마나 포션도 팔겠네? 네, 디아2는 재밌었는데 근데 저도 어릴 때는 저도 그 디아1도 이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디아2가 나온 다음에 하려니까 도저히 못해먹겠는 것 뿐이지. 다음 포탈이 두 개 있구나. 나 그리고 힐 스크롤도 하나 생겼고 차지 볼트를 직접 배웠으니까 이제 쓸 수 있고. 네, 마법계는 1에서 마녀와 전부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1에서는 아마 마을이 이거 딱 하나였죠? 요건 아까 했던 말이고. 스태프 재충전이 있구나. 이거를 하면은 그 최대 횟수가 안 줄어드는 건가? 얘한테 하면? 그렇구나. 최대 수치가 안 줄어주는군, 안 줄어드는구나. 네, 스태프 하나 팔라고요? 하긴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긴 하지. 근데 홀리 팔자. 어차피 차지 볼트밖에 안 쓰는데. 그 다음에 아이템 구매. 이 휠도 안 되고 드래그도 안 되고 너무나 불편해. 스태프 오브 라이트닝스 요런 거를 파네요. 네, 디아블로의 주인공은 아마존 아닌가요? 대기권님 어서세요. 냐하하님 어서세요. 자, 좀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냥 달리기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달려라 얘야. 아, 답답해. 네, 아 마나 포션이요? 아, 포션 좀 사갈까 근데? 아, 다시 하기 귀찮다. 자, 포션을 사기보다는 레벨을 올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네, 디아블로 1 확장팩에서는 마을에서 재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잡네요. 이 게임을.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 흥미롭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야, 해골도 못 이겨서 쓰겠냐. 오케이. 올라가서 뽀샤고. 아, 난 뭔가 돈 같은 걸 기대한 건데. 네, 법사는 텔레포트로 이동이 가능한데. 네. 아, 법사 접근전 자체가. 아, 텔포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레벨은 5인 것 같습니다. 5? 아, 뭐야, 8인가? 아, 5구나. 글자 너무 조그매서. 자, 그리고 2층에서 3층 가는 길 못 찾았었지? 여기 한번 보자. 이 도끼 들고 있는 건가? 아, 좀 제대로 좀 맞아라. 아, 겁나 안 맞네. 좀 맞아라, 맞아. 자, 뭔가를 먹었죠? 요거는 아머네요. 라치코님 어서세요. 뭐지? 포션? 힐링 포션? 길 찾았다. 내려가는 길이다. 근데 이게 아마 각층마다 그 책장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법이랑 뭐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는 갔나? 오케이. 자, 다음 층 가볼까? 술 먹고 마법 쓰나? 이거 그냥 버리라고요? 그래도 뭐 나중에 타운포탈 쓸 일이 생기면은 언젠가 쓸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 파는데? 자, 제가 최대한 요 게임은 빨리 후딱 엔딩 보고 야야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어떡하지? 잠깐만, 따라오지 마. 잠깐만. 아하헤헤이 에헤이 씨.
여기 어디요? 아, 환장하겠네 진짜 씨. 아, 짜증나. 아, 미치겠다 진짜. 돌아가시겠다. 아, 진짜. 자, 여러분들 오늘만은 여러분들을 놓아주겠습니다. 자, 마음껏 다른 재밌는 방송을 보다 오셔도 오늘만은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 탕모 관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했던 그대로 마을가스 팔고 올라와서 요번에는 마나 포션도 좀 사와야겠다. 아, 그냥 타운 포탈 가자고요. 오케이, 그럽시다. 야, 2층에서 이걸 쓰는 건 좀 아깝다. 근데 네, 다른 날은 원망하는 거였군요. 에이, 그럴리가요. 자, 일단 돌아가서 팔 거 팔고 그 다음에 마나 포션 좀 많이, 아, 감정 해서 팔자고요. 자, 아이템 감정. 어, 100원씩이나 드노? 이 감정에서 파는 게 이득일까 진짜? 자, 일단 다 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일단 봅시다. 아이템 판매, 롱보우, 그 다음에 모닝스타, 어, 327원. 그리고 이게 메이스? 이런 게 있었어나? 블루 메이스? 어, 이게 메이스였어? 나 모닝스타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네, 이득은 이득이네요, 일단. 번개 저항, 샤브레. 어, 1300원 됐네. 진짜 그러네. 어, 수리하고, 힐 마법 있으니까 힐 포션은 쓸 필요 없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마나 포션만, 아, 마나 포션이 더 비쌀라나? 가서 가격 좀 볼까? 어,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포도 장몽 주스님 어서세요. 아, 마나 포션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어, 그러면은 마나 포션을 사야겠네. 아이템 구매. 자, 여기 아이템이 뭘로 바뀌었나 볼까? 밑에 거? 라이트닝 그대로네? 자, 일단 여기서 타운 포탈 하나 있으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마나 포션만 좀 많이 살게요. 어, 엔터키로 되는구나. 어, 다행이다. 이 마우스로 안 눌러도 돼서. 그 다음에 스태프 재충전 채우고 오케이, 떠난다. 자, 그리고 오늘도 그 20마력 사용 횟수 증가, 감정을 해가지고 요게 지금 다 보이는구나.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가 세이브를 좀 종종 빼먹고 안 할 수가 있는데, 가끔 그 생각나시면은 세이브 하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법 지정하는 법이요? 그 뭐 요런 단축키요? 자, 가서 자, 마나 포션 많이 샀으니까 팍팍 가자 이제. 자, 여기가 2층이고 2층 길 기억난다. 저 위에서 왼쪽이었죠? 왼쪽. 아, 그게 이 얘네들은 단축키를 알겠는데, 얘네도 지정할 수 있나? 잠깐만요. F1 안 되는 건가? F2 F3 F5 F5부터는 되는구나. F5 F6 F7 이 컨트롤이랑 같이 눌러야 돼서 굉장히 귀찮네요. 자, 어쨌든 여기 가서 문 따고 잡고. 아 진짜 마법 술 먹고 써. 맞지를 않아. 한 세 발 써야 맞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왔었더라? 아, 똑같네. 그 다음에 네, 아, 디아3요? 피자왕 김탁구님 어서오세요. 일단 3층으로 가보자. 아, 타운포탈의 F8. 맞아 요거를 F8로 해놓자. 그 다음에 탭. 자, 여기 쪼매난 애들 좀 많았고,